을 목장갑 벗기지 않고 그대로 성질하는 주인자. 그러다 성질심을 어쩌시려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식히느라고요. 그럼 식혀놓고 찢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우리는 뜨거울 때 찢어서 식히지. 이게 식어버리면 고기가 질겨서 찢어지질 않거든요. 그럼 많이 뜨겁지 않아요? 엄청 뜨겁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찢으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30마리의 닭을 매일같이 손으로 찢어준다는 빨라요. 주인자. 14년 동안 10만 마리의 닭을 손수손질한 셈인데요. 담백하게 나가기 위해서 기름기 있는 건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닭곰탕이 잡내 없이 담백하기만 했던 이유. 닭껍질을 일일이 발라내 순살코기만 올려주니 속을 든든하면서도 편하게 채워준다는 6,000원 닭곰탕. 곰탕 나왔습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수고스러운 마음도 귀찮은 마음도 학생들만 보면 눈높이 사라진다는 주인장. 그 마음을 알기에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겠다는 듯 폭풍 먹방을 보여주는 손님들.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국물 맛이 어떤가요? 이기네! 엄청 담백한데 이제 거기에 다대기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원래 닭 육수만 고우면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다대기 때문에 이제 훨씬 좀 더 개운한 느낌. 포인트구나. 국물에 휘휘 섞어주면 맛이 배가 된다는 마성의 양념장. 적당히 칼칼한 맛으로 호불호가 없어 이 집 닭곰탕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린다고 합니다. 칼칼한 양념장의 기본이 되는 고추씨부터 생강, 마늘, 간장, 고춧가루까지. 이게 우리 양념장의 포인트예요. 언뜻 보기엔 쌀뜨물 같기도 한데 김이 펄펄 나네요. 맹물로 하는 것보다 맛이 담백하고 깊어져서 꼭 넣어줘야 돼요. 깊은 양념장에 비교 6시간 팔팔 끓인 닭육수를 한 국자 넣어 깊은 맛을 내주는 건데요. 신선한 국내산 생닭으로 끓이기에 어디에 넣어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닭육수. 닭곰탕부터 양념장까지 두루 사용하니 만능이네요, 만능. 6시간 끓인 닭육수에 손으로 직접 찌른 순살코기. 수제 양념장까지 들어간 닭곰탕이 한돈 6,000원이라니. 허나 놀란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6,000원 닭곰탕 한 상에 올라가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너무 맛있어 보여요. 크더라고요. 이모 김치 좀 넣어주세요. 김치가 이게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계속 더 먹어놔야 돼요.